궤도로 움직이는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 등에는 궤도 안쪽에 원 모양의 휠이 여러 개 달려 있습니다. 이를 로드 휠이라고 부르는데요. 표면에는 강력한 내구성을 갖춘 고무가 부착됩니다. 네, 주행 시 궤도와 휠 사이 마찰열과 진동, 그리고 소음 등을 줄이고 궤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국내 업체가 기존과 다른 방식의 최신 공법으로 로드 일용 고무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고무 생산 공장. 작업자들에게는 구수하게 느껴지는 삶의 터전입니다. 여기서 탄생하는 제품은 로드 휠용 고무. 궤도 안에 들어가는 휠 표면에 고무를 감싸 제작됩니다. 떨어지지 않게 고무를 부착하는 방식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고무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에 43년 됐죠. 지속적으로 기술과 품질에 대한 투자 연구개발로 성장 지속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016년에 방산업체 지정을 받아가지고 현재 로드 휠용 고무 제품을 생산하여 자주국방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고무 제작 공정은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우선 고무 생산 단계. 원재료인 합성, 천연고무와 다양한 화학약품을 적절한 비율로 골고루 분산시킵니다. 30분 동안 밀가루 반죽하듯 강하게 누르고 이리저리 수백여 차례 돌려 배합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은 성형 단계. 고온과 고압의 진공 상태 아래 동그란 휠과 고무를 기계 안에서 강하게 압착시키면 로드 휠이 완성됩니다. K2 흑표 전차에 장착되는 로드 휠입니다. 휠 겉 표면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배합을 거쳐 성형된 고무가 붙어 있는데요. 높은 하중과 높은 열에 견딜 수 있도록 강하게 부착이 돼 있습니다. 현재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 등 우리나라의 모든 궤도 차량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흑표 전차 로드를 저희들이 이제 2018년부터 양산 저희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공법에는 압출식으로 고무 성형을 해서 접착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냈지만은 저희 회사는 진공을 해서 사출식으로 성형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내구력이라든지 접착력이 상당히 향상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에다가 휠에다 감아서 성형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무를 한 70도 정도 되는 온도에서 한 10분 정도 보관하고 있다가 거기서 철이 투입되면은 사출식으로 고압 저압으로 해서 성형을 시키는 그런 공법입니다. 마지막은 로드휠 주행 시험으로 휠에 부착된 고무의 내구성과 접착력 등 성능을 시험하는 절차입니다. 각각의 궤도 차량 무게보다 1.6에서 1.8배 더 무거운 강한 압력을 가해 진행되는데 일반 주행은 1시간에 16km 속도로 주행해 48시간에 최대 772km, 고속 주행은 1시간에 48km 속도로 주행해 6시간에 최대 289km를 문제없이 통과하면 됩니다. 품질은 이제 지금 현재 그 유럽이나 미국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수술 쪽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국내 장비들이 뭐 K9이라든지 많이 해외 진출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제품들이 저희들이 직접 생산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수출 쪽으로도 눈을 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야지 주행 성능을 갖춘 궤도 차량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로드 휠용 고무. 작은 부품 하나하나가 모여 4차 산업혁명 시대 최첨단 장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